반석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 어떤 사람이 군자를 찾아가 군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군자가 그 방법을 말하길, 하루 중 반 이상을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부모를 진심으로 봉양하고 약자를 기만하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위로는 예를 다하되 아래로는 존중을 잃지 않고 친누를 진심으로 대하며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며 살면 되는데 살 수 있나?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당황해 하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합니다. 군자는 왜 못하지? 이렇게만 살면 군자가 될 수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군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기초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쉽게 무시되어지는 기초를 누가 든든히 세웠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즉,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군자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그의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든든하게 지으려면 안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고 편한 방법으로만 건물을 지으려 하면 겉모습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을지 모르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의 외관상 모습은 다른 집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주 작은 충격이 오게 되면 건물의 결과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올바른 성장을 합니다.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로 만드는 비결이요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환란, 풍파가 닥치면 곧 무너져 내리는 부실한 집과 같은 헛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드는 신령한 공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기초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